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은 폐업과 개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카페 사장 브이로그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저는 요거프레소에서 달리는 커피로 브랜드 변경을 했어요. 지난 영상이었던 진실의 점심 영상에서 점심 도시락을 싸겠다는 결심은 작심 2주 만에 끝나고 달리는 커피에서 샌드위치랑 샐러드 시켜 먹고 자랑하는 영상으로 끝났었는데, 네, 그렇게 계속 시켜 먹다가 너무 맛있어서 이젠 제가 팝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시작합니다. 이날은 해도 뜨기 전인 새벽 6시에 집에서 나왔는데요. 이렇게 새벽부터 움직인 이유는 바로 요거프레소 철거 날이기 때문입니다. 다 때려 부수는 중에 느끼는 묘한 쾌감. 근데 화나신 거 아니죠? 간판 뗄 때는 기분이 진짜 묘했답니다. 내 사업에 첫 브랜드가 놓여서 행복했다, 요거프레소. 잘 가, 요거프레소. 철거 다 하고 폐허가 된제 공간이에요. 낯설다, 너.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될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이날은 전기공사를 하는 날이었어요. 전기공사 팀장님께서 다잘될 거라고 걱정 말고 앞으로 걸어 나가라고 말씀해 주셔서 마음이 참 따스운 하루였답니다. 본사 인테리어 담당 대리님과 활발한 소통을 해가면서 도면 확인도 하고 현장도 확인하고 한다고 바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바쁜 일정들을 보냈답니다. 잘 부탁드려요, 인테리어 팀. 달리는 커피 커밍 순. 그리고 곧장 근처 우체국에 가서 사업자 통장을 발급받았습니다. 나의 두 번째 사업자 통장아, 빵빵해지자. 그리고 또 구청으로 뛰어가서 영업신고증과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았어요. 사업자 등록증 발급 과정은 원래도 간단하지만 저는 상호 변경만 하면 되는 터라 더 간단했답니다. 저 근데 구청에서 웃긴 일이 있었어요. 제가 9층에 담당 부서가 있는 걸 알고 있어서 망설임 없이 바로 9층으로 갔는데 갑자기 직원분이 16층으로 가세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네, 16층이요.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서는데 직원분이 엄청 웃으시면서 아니요, 16층 말고 신분증이요 라고 하셨어요. 심지어 부산 진구청에 16층이 없어요. 어디로 갈 건데 진실아. 정신 차리자. 5일 만에 꼴을 갖추었네요. 뭔가 도면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는 느낌. 서울로 본사 교육을 가요. 친한 친구 결혼식 때문에 서울에 갈 일이 있어서 겸사겸사 서울행을 했답니다. 안녕하셨습니다. 새벽 기차는 처음 타봤는데 기차 안에서 푹 잘 것 같았지만 차 안에서 책 한 권을 뚝딱 캐치했답니다. 기차 안에서 책 읽는 감성 포기 못해. 책 다 읽고는 노트북 켜서 계속 일했어요. 사실 서울에서도 시간 날 때마다 계속 일만 했답니다. 넘치는 애정과 열정만큼이나 신경 쓸 것도 준비할 것도 많았던. 요거프레소에 있던 기계나 비품들 정리하면서 당근마켓에서 중고로 팔고 가구들도 하나하나 신경 써서 골라서 사고 가게 영업하는 동안 바빠서 못했던 바리스타 자격증도 따고 저 참 부지런히 살았네요. 윗지방으로 가다 보니 눈이 엄청 많이 내리더라고요. 여긴 어디일까요? 네, 여기는 아산역입니다. 눈을 보는 게 귀한 부산에 살다 보니 괜히 신났어요. 한강도 한번 찍고 드디어 서울역에 도착. 와, 눈 온다. 달리는 커피 본사에 도착했어요. 이날도 눈이 너무 예쁘게 내리더라고요. 우와. 교육장에 도착하자마자 반겨부 주신 본사분들과 미팅도 하고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하루 종일 음료 교육도 했어요. 카페 사장 3년 짬밥으로 아주 스무스하게 통과.
맛있는 점심도 제공해 주셔서 냠냠하고 열심히 교육 들었어요. 교육 끝나고 나오니까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어서 눈 구경 그리고 서울 구경도 하고 왔답니다.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이렇게 교육 일정 이틀 동안 밥 챙겨주시는 거 너무 감동이었어요. 난 감동 잘 받는 편. 이날은 식품 쪽 교육이었는데 샌드위치 처음 싼것 치고는 너무 잘 쌌지 않나요? 교육 때 직접 만들어 본 샌드위치랑 샐러드는 이렇게 다 싸주셨어요. 이제 3일 동안 샌드위치만 먹어야 해. 오히려 좋아. 샌드위치랑 샐러드 자랑하는 나 옆에 문소리. 문소리네 아빠, 저희 친오빠도 서울로 본사 교육을 와서 서울에서 문소리네를 만났어요. 맞아요. 가끔 제 영상에 등장하는 이 귀염둥이는 제첫 조카 김문솔, 사랑둥이입니다. 파닥파닥파닥. 으앙, 너무 귀여워, 너. 반칙이야. 문소리네 잠시 보고 부산으로 와야 했는데, 문소리랑 더 있고 싶어서 너무 오기 싫었어요. 진짜 사랑해, 김문솔. 아, 영상 편집하는 지금도 문소리 너무 보고 싶네요. 뽀앵. 안녕, 서울. 부산행 기차에 몸을 싣고 옆에서 같이 손 흔들어 주시는 분은 저희 엄마입니다. 엄마가 교육도 그리고 개업 주관도 함께 해줘서 잘 해낼 수 있었어요. 진짜 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미안하고 너무너무너무 사랑해 엄마. 그래도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서 기차 안에서 또 노트북 켜서 일해요. 끝도 없는 할 일. 부산에 와서 가게 곧장 가보니 이게 무슨 일? 너무 깔끔하고 예쁜 가게로 탈바꿈되어 있었답니다. 상상했던 것보다 더 예쁘고 깔끔하고 좋아서 너무 행복했어요. 이제 또 따뜻한 공기와 기운들로 채워갈 내 공간. 청소 중입니다. 신속하지만 꼼꼼하고 예쁘고 튼튼하게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셨고, 이날은 마무리 청소 날이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해요. 의도하고 설계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가게 바깥에서 봐도 두잇이라는 문구가 딱 보여서 너무 좋았어요. 이 공간들을 어떻게 채워나갈지 구상하는 시간들도 너무 행복했답니다. 피아노를 설치했어요. 저 공간에 피아노가 차 맞춘 듯이 딱 맞아서 너무 좋았어요. 이 소리는 제가 연주하면서 피아노에 녹음해서 저장해둔 걸 틀었답니다. 저 피아노 좀 칩니다. 악보 보고 치는 건 나름 자신 있어요. 잠시 감상하고 가실게요. S1 계약하고, CCTV 설치도 하고, 인터넷 전화 계약도 하고, 선로 작업도 하고, 포스기 설치하고, 화재보험 가입도 하고, 개인적으로 신경 쓰고 챙겨야 하는 부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도 달리는 커피 본사에서 많이 챙겨주시고 도와주셔서 해낼 수 있었답니다. 이날은 크리스마스였어요. 천주교 모태신앙인 저는 새벽부터 성당에 갔다가 가게에 도착한 의자와 책장을 조립하러 갔답니다. 도와주신 그린, 민황, 고마워요. 혼자서 했으면 하루 종일 했을 텐데
두분 덕분에 일찍 끝내고 크리스마스를 즐길 수 있었답니다. 벽선반 설치 도와준 곽씨도 고맙다. 가구가 모두 도착했어요. 가구가 채워지니 또 느낌이 다르죠? 사실은 가구가 참 속을 많이 썩였는데 8개 주문한 의자가 4개만 오는가 하면 배송 완료 기간을 넉넉하게 확인하고 주문한 바 테이블이 갑작스럽게 취소되기도 하고 솔직히 그 상황이 닥쳤을 땐 너무 당황스러워서 눈물이 와라락 나는 거예요. 개업했는데 테이블 없어서 스탠딩 파티 할 판이니까. 정신 차리고 여기저기 업체란 업체는 다 전화해서 물어봐도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개업 전까지 배송해 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하지 이러다가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 번뜩 드는 생각이 어쩔 수 없는 일에 동동거리지 말고 일단 최선을 다해보자였어요. 그래서 침착하게 생각했죠. 아, 근처에 있는 가구단지를 가봐야겠다. 그래서 친한 언니랑 같이 가구단지를 갔는데 결과는 오히려 더 좋은 가격에 더 좋은 제품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역시 저를 더 좋은 곳으로 이끄시는 하느님. 가구단지까지 함께 동행해준 세연, 그리고 열심히 사는 청년 사업가 보기 좋다고 엄청 많이 깎아주신 가구점 사장님, 그리고 늘 함께 하시는 하느님까지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날은 아마 배달의 민족 회원 가입을 했던 것 같아요. 가게의 창고 공간 안쪽에 책상을 넣어서 제 사무실을 만들었거든요. 거기서 일을 했답니다. 아직 정리가 다 끝나진 않았는데 정리 끝나면 브이로그에서 꼭 구경시켜 드릴게요. 잡동사니들을 정리할 겁니다. 정말 쉬운 게 없네요. 드디어 오픈 하루 전 물류 폭탄을 맞았고 본사 바이장님과 물류 정리를 하고 오픈 전 현장 교육을 했답니다. 두근두근 이날 밤은 정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정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안녕히 다녀오십시오. 내일 보자 하며 야무지게 경비 설정을 하고 집에 갑니다. 드디어 당일 근처 새벽 시장으로 가서 필요한 채소들을 공수해요. 이때는 지금 거래하는 채소업체와 계약하기 전이라 매일 직접 채소를 고르고 사왔어요. AKA 가야동 양상추 헌터. 달리는 커피에서 개업 축하 화분을 보내주셨어요. 저 식물 죽이기 전문가인데 잘 키워볼게요. 해 뜨기 전 출근. 지인들의 따뜻한 온정으로 개업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세미 단체 주문을 쳐냈답니다. 카페에 창고 겸 사무실이 있는데 자꾸 고객님들이 화장실인 줄 알고 들어가셔서 다급하게 팻말을 달았어요. 제 이름을 따서 이름은 진실의 방이라고 지었는데 방 안에 마동석 씨 있을 것 같다며 짜잔! 명함도 도착했어요. 예쁘죠? 매일 오픈하다가 뛰쳐나와서 일출을 보는 일상. 나쁘지 않아요. 남들보다 하루를 더 빨리 시작하는 느낌? 그리고 감사하게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단체 주문 행렬. 부족하지만 정성, 진심 모두 듬뿍 담았답니다. 블루투스 스피커를 사려고 했는데 미국에 사는 제 친구 루시가 아주 예쁘고 비싼 마샬 스피커를 사줬어요. 음질이 진짜 너무 좋아서 마치 제 귀에 대고 속삭이며 불러주는 느낌이랄까요? 진짜 오픈할 때랑 마감할 때 겁나 크게 틀어놓고 빵댕이 흔들면서 신나게 하잖아요. 삶의 질 수직 상승템. 보고 있냐? 고맙다 루시, 사랑해. 좋은 음악과 함께하는 달리는 커피로 놀러오세요. 모두가 잠든 시간에 출근하는 나, 제법 멋져요. 저희 가게에는 이렇게 방명록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의 응원이 담긴 이 글들을 볼 때마다 감동, 왈칵, 마음을 다잡게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 보물 1호입니다.
방문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또 방명록 적어주시고 또 이렇게 제 영상 봐주시는 구독자분들도 모두 정말 고마워요. 이제 개업한 지 어느새 두 달 반 정도가 되어가는데 바쁜 일상들을 살아내느라 정신없고 힘들기도 하지만 저는 분명하게 행복해요. 다음 주에는 드디어 많이 기다려주신 달리는 커피 카페 브이로그 영상이 업로드됩니다. 영상 촬영도 편집도 좀 더 신경 써서 하고 있으니까 다음 주에도 더 나아질 진실의 진심 영상 만관부 만기부.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오늘 클로징 영상은 서울에서의 크리스마스 영상을 모아봤어요. 매일매일 크리스마스처럼 기쁜 나날들 되시길 바랄게요. 그럼 진짜로 안녕.